어떻게 이렇게 막판에 부산 눈물의 그 2위 안타깝더군요. 그게 들어가요? 펠레의 저주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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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2부 리그 준 플레이오프는 경남 부천 창원에서 하고 수요일에 그다음에 플레이오프는 김포 대 승자 김포에서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 승자랑 붙겠죠. 5월 막판에 지금 K리그가 재밌었어요. 일단 상위 팀들은 아침을 이번 주 중에 치르고 또 다음 시즌 아침 엘리트를 가느냐 어느 팀이 가느냐 해서 지금 다 붙었어. 광주, 전북, 인천 세 팀 누가 가느냐 3위 결정전. 그죠? 아침 투로 가느냐. 그래가지고 토요일에는 이제 멸망전들 그리고 일요일에는 광주대 포항 그다음에 울산 전북도 의미 없는 게임처럼 느껴졌는데 이거 의미가 커졌죠. 대구 인천도 마찬가지고 세 경기가 다 커졌습니다. 이번 시즌 K리그는 역시 끝까지 실망을 안 시키네. 그리고 수요일에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중계를 해야 되고요.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중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내가 아 왜냐면 그때 2차전 때 아마 지상파 중계가 있을 것 같은데 SBS가 아니고 그래서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.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지상파 한 곳이 하면 나머지 한 곳은 JTBC가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
제가 안 하게 되겠죠. 아, 팬미팅 다들 잘 갔다 왔어? 누구? 못 갔어. 같이 갈 갔어? 사람이 없었어. 같이 갈 사람이 없어. 못 갔다고? 팬미팅이 어제였어? 그저께였어? 어제였어. 어제였어? 여기 간 사람이 있습니까? 여기 여기도 없죠? 다 가셨을걸? 여기 있는 사람들이? 거의?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고? 제주 출장을 갔다 오느라 제주에 가서 그 흑돼지와 또 방어철이잖아요. 방어를 한 끼에 먹었습니다. 한 끼밖에 못 먹게 돼서 쿠팡 그 중계진이랑 일단 흑돼지집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흑돼지집에 앉아서 아 이것도 이거지만 방어를 먹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2층 그 집에 2층에 또 횟집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고기를 먹고 그럼 2층으로 올라가자고 해서 흑돼지 플러스 방어. 그래서 죄송하게도 괜히 한마디 했다가 방어까지 먹으러 가서 거기는 롯데호텔 제주 그 서귀포 쪽에 롯데호텔 바로 옆에 붙어있는 흑돼지집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냥 롯데호텔 바로 옆에 바로 오른쪽에 그냥 마치 제휴 상가처럼 돼있는 호텔 방어는 아니고
그리고 그 다음 날 조식을 조식 뷔페까지 또 등록해 주셨길래 오 7만 원짜리던데 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다가 아침에 조식 뷔페 이렇게 용지를 보니까 7만 원으로 돼 있어. 이건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먹었지. 그 가격이 왜 올라? 쿠팡플레이가 근데 그 자꾸 로그 아웃되지 않나요? 이기기 저기기 막 이렇게 하는 게 기기 연결 다른 OTT에 비해서 로그 아웃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그 새 기기 연결 그거를 자꾸 하게 되는 그게 있던데 아이디를 하나 더 가입했어. 어머니가 중계를 못 본다 그래가지고. 그랬더니 그게 쿠팡 플레이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쿠팡 이걸 가입해야 되더만. 와우 회원.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꾸 이걸로 뭘 사신. 헬게이트를 열어버렸어.
쿠팡 애플 그거 제품 사는 게 진짜 무섭던데. 예전에 이 애플워치 나왔을 때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이 며칠이야? 11월 27일에 아니 11월 20 오늘이 27일인데 11월 28일 출시래. 그래서 오늘 결제를 했어. 28일 출시해서 28일 배송 받는 걸로. 그랬더니 배텐 끝나고 집에 가 있는데 와 있어 벌써. 27일에 오후에 결제를 했는데. 그러니까 그들의 새벽 배송은 전날 밤 배송에 가깝기 때문에 어이가 없었어. 뭐야 이거? 아까 내가 누른 게 여기 왔다고? 그러면서. 출시 되던 날. 근데 오히려 아이폰 같은 거는 그 애플 공홈에서 이렇게 사면 DHL로 오는 건가? 뭐 하여튼 그 약간 그걸로 오던데. 자, 여러분 오늘 스님 2연속입니다. 더블헤더. 그럴까요? 네. 생방으로 넘어오세요.